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 글로벌 이벤트들,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은데요. 아, 실전 투자 전략, 또 날카로운 분석까지 더하는 시간, 글로벌 스나이퍼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좀 소장님 뵙고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뉴욕 증시 불길한 그림자, 한국 증시 덥지나 좀 이렇게 무서운 제목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 9월 뉴욕 증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휴장 후 개장을 했고 분위기가 좀 초반에는 좋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 그래도 막판에 뒷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뉴욕 증시는 그래도 한 번씩 끌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네. 뒷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또 보면은 뭐 홍콩 항셍이 지금 뭐 많이 빠지고 아시아 네. 증시가 대체로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갖다가 뭐 외신이나 이렇게 시황 들어가 보면은 월스트리트의 그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서 아시아 시장이 부진하다. 근데 어제 아마 우리 뭐 9월 3일 날 그 노동절 첫날을 갖다가 쉬고 시작하는 뉴욕 증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처음에 많이 놀라시고 네.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해서 지수 추이를 보셨겠지만 한 150포인트 넘었던 다우지수 낙폭이 그래도 꽤 줄이면서 갔던 그런 흐름이죠. 참 그거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 증시만이 잘 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들고요. 네. 아까 이 타이틀을 갖다가 불길한 그림자라고 했던 거는 그냥 첫 거래일에서 처음 시작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벤치마크라고 하는 S&P 500은 지금 어쨌거나 이번에 지난 2월 급락 오기 전에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올라섰잖아요. 올라선 상황에서 이렇게 자 29일 날은 그래서 이제 9월 달 시작하기 전에는 2916까지도 찍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선 이 올라섰던 전고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이제 좀 전에 그 타이틀이 유효한 거죠. 불길한 그림자. 지금 약간 이제 과매수 국면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게 좋게 나왔죠. ISM 제조업 지수. 네. 오늘은 investing.com에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시장에서는 한 57.6 아닐까? 지난달 58.1. 이게 뭐 늘 하는 얘기지만 50을 기준으로 52면 좋은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 또 중시하는 거는 시장 예측치보다 좋으냐 나쁘냐인데 훨씬 좋아요. 지금 이 레벨은 이 무렵 2004년 5월 이후 최고입니다. 그 14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느낌은 이, 막 좋은 김에 가는 김에 들어가서 옛날에 봤던 1레벨, 2레벨까지 가느냐 아니면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1레벨이면 거의 정점을 찍었는데 다 왔느냐 하는 어떤 판단의 문제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두려워 말라. 거의 무슨 뭐 성경 문구 같은데요. 네. 내가 너를 지키리니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의 제롬 파월의 잭슨 홀 연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우리도 뭐든지 하겠다. 혹시나 잘못되면 또 위기 상황 같은 게 온다면은 또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는 얘기는 또 언제든지 양적 완화 같은 식의 돈 풀기가 가능하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연준의 오만함을 엿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합니다. 꾸역꾸역 간다. 월간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은 적어도 3000에서 한 3027까지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말하는 볼 레벨은 봐야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3027 어떻게 나오는 기술적 근거 하면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2.618배라고 하는 이거 어지간한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이쯤 오면은 한번 조심하자. 털고 나오려는지 이거 열리면 또 사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건이 돼 있는 1.618배 저항은 트럼프 당선으로 열었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좀 그거 하지만 어쨌거나 뭐 지표가 받쳐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네. 뭐 좋은 지표가 힘이 돼주면서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출발 대비해서는 전혀 다르게 좀 낙폭을 많이 줄인 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던 움직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바탕을 하고 있는 근거까지 짚어봤고요. 종목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아마존 네.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뭐 가진 견제 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또 아마존은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뤄냅니다. 네. 이 힘도 궁금해요. 그 배경이요. 그러니까요. 네.
애플이 상장하고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인데 36년 걸렸고 아마존은 24년 걸렸다네요. 24년 걸렸다는데 어쨌거나 뭐 마감 시에 조금 이제 밀리는 바람에 마감 시점으로 봤을 때는 1조 달러 시가 약간 밀렸습니다. 뭐 지금 장중에 뚫었다는 것이고 일단 지금 차트에 저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아찔한데 이 차트는 더 아찔하죠. 인포맥스가 가져온 이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월간 차트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갑니다. 민영 앵커나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샀다가 이쯤 왔으면 고맙다고 나왔었겠죠. 한 10% 20% 하고 나왔겠죠. 네. 그 뭐 보나 마나 뻔하죠. 자 그렇게 왔고 여기서 어제 페이스북도 떨어지고 나이키도 떨어졌습니다. 뭐 나이키는 이제 Just Do It 그거 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기념하는 차원인데 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복하는 무릎 꿇게 했던 그 친구를 갖다가 광고 모델 쓰는 바람에 그냥 밀렸다는 것이고 페이스북은 어쨌거나 지난번 사태 이후로 기운을 못 차린 것 같고 그러나 아마존이 가고 있죠. 네. 근데 아까 그 차트에서 우리 제프 베조스 우리 아마존 창업주 한번 얼굴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자산 가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뭐 지난달 말 해봐야 며칠 전인데 1660억 달러. 여유 있어 보여요. 예, 185조 원. 네, 한번 웃어주고요. 예, 멋있죠? 네. 그런데 멋있는데 어쨌거나 185조 원에 가까운 자산이 있는 사람도 하이머나 밀란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저건 나름대로 또 베조스의 또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월가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부추기죠. 이제 2조 달러 향해서 가자 하고 있어요. 가자. 네. 예,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 무슨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무슨 이제 지난번에 그 뭡니까 유기농 거기 유통업체 홀푸드 인수 이후에 약도 팔아,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 AI도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두루 좋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존은 돈을 벌고 베조스도 돈을 벌고 아마존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도 돈을 벌고 하면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어디 뭐 미국과 아마존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산업과 시대의 흐름인데요. 소위 말하는 골목 상권, 뭐 어지간한 슈퍼, 어지간한 상점 소매상들 다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그에 오는 대한 겁니다. 비판도 참 많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때로는 월권적이고 때로는 저런 얘기까지 미국 대통령이 해야 돼 싶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 어떤 서민층의 마음을 갖다가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존 뭐 부럽습니다. 올해만 70% 급등 그리고 뭐 차트를 뒤로 땡겨보면 땡겨볼수록 정말 네. 보여주셨다시피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던 아마존인데요. 앞으로 추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의 아마존의 이슈 역시나 여러분들도 꾸준히 점검을 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뉴욕 증시라고 뭐 온통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월가에서 좀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네. 이 JP모건의 퀀트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뭐 심각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간의 가진 경고 속에도 뉴욕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 또한 그냥 귀등으로 듣고 에이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이 또한 무시하지 못한 내용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뉴욕 증시에 오를 때 우리가 빅스라고 하는 그 변동성 지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주가도 오르는 와중에 빅스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빅스의 어떤 산출 과정이 무슨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도 감안하고 이런 것들인데 즉 올라는 가는 와중에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러다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떤 조정, 깊은 조정 내지는 추세 반전에 대비하겠다는 어떤 포지셔닝도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워닝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민영 앵커 소개하신 그 내용은 네. 밤사이에 나왔던 이렇게 뉴스들 가운데 이렇게 국제 정세 왜 바깥에 이렇게 시각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두는 분들한테 모두 이렇게 관심을 촉발했던 뉴스입니다. CNBC고요. 그 주인공은 이 친구입니다. 저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해서 JP 모간에서 퀀트 쪽인데, 그리고 이제 파생 쪽으로 꽤나 전문가고 이 친구 뭐 월가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남자 이렇게까지 뭐 평가를 받는데요. 어제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The Great Liquidity Crisis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유동성 위기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50년 내 못 봤던 그런 어떤 그리고 플래시 크래시스,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하고 소셜 언레스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편안하지 못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결국은 그겁니다. 저 하는 내용은 뭐 남들 다 하는 얘기예요. 2008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패시브, 그냥 나 뭐 종목 고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주식 무조건 갈 거야 하는 차원에서 예, 했던 거 네.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알고리즘 매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런 어떤 거침없는 미국 증시의 랠리를 이끌어온 배경인데 이게 한꺼번에 돌면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한꺼번에 돌면 똑같을 겁니다. 펀드에 들어갔던 돈들이 뭔가 빠지기 시작하고 다 왔다 싶으면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 생각이 들 텐데 나도 뺄래 나도 뺄래. 그때는 이제 위기 상황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크런, 은행에 넣어놨던 내 돈 찾을래가 뱅크런인데 네. 그때는 아마 펀드런이 되겠죠. 내 펀드에서 돈 뺄래 하는 그게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알고리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어떤 조건을 갖다 입력해놨을 거예요. 이 레벨이 열리면 나는 살 거야 사줘. 빛의 속도로 주문을 해서 사줘.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만약에 어떤 레벨이 무너진다거나 어떤 재료가 나오면 팔아줘가 비슷한 조건이 입력되어 있을 텐데. 그럼 기계적인 투매가? 기계적인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친구도 하는 얘기가 또 우리 다 얘기하고 들어왔고 또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거야 하는 얘기를 살짝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2009년,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 오기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뉴욕 증시를 바치는 재료인지 모릅니다. 민영앵커 말씀하셨듯이 또 저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 온통 장밋빛 전망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갈 일만 남았어요.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처럼 네. 이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이 경고 이런 게 나올 때가 보면은 꾸역꾸역 가잖아요. 네, 뭐 그 또 그렇게도 한번 살펴볼 수 있네요. 그 귤을 보면요, 막 귤. 여러 한 열 조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조각만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하나 달다 하고 또 주고 달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뉴욕 증시가 그간 올라올 동안 다들 달콤하게 왔는데 누가 그 마지막 그 썩은 부분을 먹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멋진 비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한 네. 조각이 내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두들 투자하고 이때까지 뉴욕 증시는 그렇게 상승을 해왔던 거고요. 오늘의 촌철살인.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오늘 또 얼결에 촌철살인 하나 했네요. 네. 사실 소장님과 저희 뭐 한 시간, 두 시간 자리 열어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소장님의 이야기 속에 늘 빠져드는데요. 이 짧은 시간으로 한 주간의 뭐 글로벌 주요 이벤트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변수라든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표 차원에서는 어제 ISM 잘 나왔고요. 미국 이제 주말에 고용지표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5일입니까? 6일입니까? 저 미국의 공청회 끝나는 게 5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이잖아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때릴까 말까 공청회 끝나자마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실행에 나설 것인가 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머징 쪽이죠. 이머징하고 이탈리아인데 잠시 한번 보시면은 리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간 차트인데 지금 어쨌거나 지난번 7리라 넘어서서 깜짝 놀랐다가 이런 상황인데 잠시 소강 국면이고요. 네. 그다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마켓워치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지금 요거 일간 차트 보세요. 일간 차트 보시면 어제 끝난 게 3.031%, 3%. 자, 이게 최근에 한 2.5 라운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갖고 이탈리아 뭐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한 이틀 이렇게 안정을 보였어요. 어제 특히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많이 밀린 거는 좌우지간 그 포퓰리즘 성격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긴 한데 그쪽에 동맹 쪽이죠. 그쪽에서 어쨌거나 GDP 대비 한 2% 조금 넘는 정도의 재정 적자. 지금 걱정은 뭐냐 하면은 여기 펑펑 쓸까 봐 걱정인 거예요. 네. 세금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막 쓰고 일단 인기 얻으려고 뭐 당장 불 끌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뭐 재정 적자가 되면은 당연히 국채 수익률 오르고 국채 가격 떨어지고 미국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시각이 나빠지면은 22 보고 4조 뭐 이런 식의 어떤 땡깡 부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조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나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네. 이거 보시죠. 한 뭐 7%대의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2011년, 2012년 이때가 뭡니까? 유로존 재정위기, 피그즈 할 때 아닙니까? 네. 그랬던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심지어 미국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채 수익률보다도 낮아졌던 때까지 왔던 게 누구 덕분이냐 말이죠. 이게 그렇게 아주 비싸게까지 사줬던 20이 덕분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시장을 갖다가 우려스럽게 했던 이탈리아나 터키 쪽은 조금 조용한데 슬쩍 어제 밤사이에는 또 남아공이 약간 초점으로 몰리겁니다만 그건 뭐 내일 새벽에 한번 남아공 란트 환율하고 같이 해서 살펴보시죠. 내일 새벽 네. 방송도 여러분 네. 꼭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굿모닝 마켓워치 김영롱 앵커와 또 심도 깊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 글로벌 스나이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기관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시장이 계속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마감 전략까지 아주 철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어지는 마감 전략 A플러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에도 똑같이 1시 50분에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